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마스크를 안 쓰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 이제 엔데믹 됐으니까. 아, 정말요? 네. 자, 1회 출연해 주셨던 이 아이오닉6 차주분. 나는 전기차입니다. 최초 출연자죠. 네. 지금 4회까지 갔는데 지금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33,000뷰 해서 첫 번째 영상까지 해서 거의 5만 뷰 정도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아쉽긴 해요. 한 100만 나올 줄 100만요? 알았는데. 네. 아, 그때 뭐 유튜브를 좀 꿈꾸고 계시던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거는 상당히 좀 위축된 상태고요. 왜 위축됐죠? 제가 너무 좀 유튜브계를 알지 못하고 아, 그렇게 정말요? 생각한 거 아닌가. 자, 오늘 왜 왔냐면 지금 이제 긴급하게 이제 왔어요. 지금, 주행거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지금 800을 찍으셨다. 그래서 지금 그 팁을 좀 들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운행을 하면 800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 차량은 아이오닉6 후륜 18인치가 꼽혀 있어요. 제 차는 이제 사륜 18인치긴 한데 저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탈 경우에 풀 충전하면 620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800은 진짜 뭐700 몇은 봤는데 제가 8자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팁을 좀 들으러 왔는데 전수 가능하실까요? 전비 잘 나오는 팁? 그쵸. 근데 제가 뭐 특별한 팁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네.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동으로 이 라이트는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팁을 전수받으러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00에, 평균 전비가 10점에 10을 넘기셨어요. 대단합니다. 평상시에는 레벨 3으로 놓고 다녔고, 네. 그리고 이렇게 타도 네. 사실은 에어컨만 틀지 않으면 네. 거의 800 이상은 네. 찍혀요. 아, 800 이상이 아니라 800은 찍혀요. 지금 좀 더운데 그럼 에어컨을 못 트는 건가요? 아니, 안 트는 거죠. 창문은 열어도 되나요? 아, 창문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창문을 그럼 좀 네, 별도로 창문, 하겠습니다. 네, 창문 여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누르고 있어야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예. 네. 편한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혹시 800 이상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걸 채웠을 때, 네. 800이 딱 찍혀가지고, 네. 아, 이거 겨우 800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차를 타는데, 네. 키로수가 안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배터리 퍼센티지가 달라도 계속 800이 나온다? 99%에서도 800, 예. 98%에서도 800, 오. 96%에서도 800에서 네. 96% 가니까 이제 키로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펀치 기계가 네. 999가 그 이상 안 올라간다? 끝이잖아요. 그 네네네네. 이상은 없잖아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예. 게이지 자체를 예. 800까지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럼 800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네요? 볼 수가 없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의 3, 4%쓸 때까지 800이면 거의 한 800, 450은 타실 수 있는 거네요? 800, 450까지 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 제가 원래 사실 팁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면 그냥 아이오닉6가 좋은 거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네. 그냥 거들 뿐이지 네. 거의 뭐 아이오닉6가 다 했다. 저는 그렇게 네, 뭐 에어컨만 말씀드리고 좀안 싶습니다. 트시고 그런 건데 지금 너무 덥네요. 지금 20, 바깥 기온 25도인데 지금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아, 틀어드려도 됩니다. 아니, 창문 좀 열게요. 아. 다시 열었습니다. 자, 그럼 평소에 과속이나 급출발 뭐 이런 건안 하시겠네요? 웬만해서는 안 해요. 그러면 웬만하지 않은 상황은 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웬만해서는 안 하는데, 네. 뒷차가 막좀 들어가려는데 잘안 비켜준다. 네. 좀 열이 받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밟아주는 아, 가끔 한 거예요. 네, 번씩. 가끔 한 번씩.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네. 평상시에는 크루즈 컨트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로 놓고 다니고요. 아, 그 네네네.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왜냐면 제 발컨보다 네. 크루즈 컨트롤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 이용하시고, 에어컨 안 트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평소대로 네, 하시고. 창문은 이렇게 네.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환기 될수 있고. 지금 EV9 디스 하시는 건가요? EV9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자꾸 갑자기 그 돌아가시더라고요. 유리창 대각선은 갑자기 왜아 나온 이거 거죠? 진짜로 예.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저는 에어컨을 주로 안 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동안 지금 거의 18,000, 2만 가까이 타셨는데 유리창 떨림은 없었나요? 유리창 떨림은 전혀 없어요. 아, 정말요? 자, 지금 798인데 100%.
아까 전에 97, 6대도 800이 유지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약간 이제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있을 때는 네. 좀 긴장을 네. 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네. 막 99, 98, 아, 이 정도도 800 나옵니다라고 잘 보여주던 친구인데 네. 아무래도 첫사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네. 조금 그런 게 진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시 79으로 올랐어요. 또 다시 800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아, 다시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자, 맥도날드 갔다 오는 길이고 시원하게 지금 에어컨도 틀었습니다. 지금 748인데 에어컨 한 번만 꺼주시겠어요? 자, 788. 자, 제가 사진 받았을 때는 97%에도 800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 주행 거리는 한 830-84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98%인데 788. 제가 이 800을 시원하게 찍고 나서 네. 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과속과 아하. 에어컨을 좀 틀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중립을 놔두고 차를 미신 거 아니에요? 좀 올리려고? 제가 798km 나와서 찍혔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는 진짜 2km 정도 밀어볼까라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800이 너무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700클럽, 600클럽, 700클럽 다 하고 나서 네. 아, 나의 최종 목적은 이제 800이다. 아, 800, 예. 항상 그, 계속 거기에, 네. 이제 몰두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798 딱 찍었을 때,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그러면 이제 800이란 목표를 달성하고, 네. 약간 해이해지신 거네. 조금 해이해지신 거네. 아, 일단 800은 찍었으니까. 찍었으니까. 목표 달성하셨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800은 찍으셨고, 뭐, 지금 약간 해이해졌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진짜 극도의 전비 주행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좀 프리하게 타실 건가요? 이제 날씨도 너무 더워지고, 네. 아, 이제 못 버티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도 또 틀게요. 예. 와, 이거.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플렉스죠. 와, 있어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보이에서 바로 날아가요. 지금 798인가 그랬는데 748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지하주차장까지 왔는데, 이제 에어컨 끄니까 97%에 780km 나와 있는데 지금 또 한 가지 꿀팁이 있으시다고 평소 주행 모드로 바꾸니까 올라갔죠. 자, 네. 한번 바꿔 주세요. 필살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거 뭐 여기에 뭐 이걸 만들기 위한 상황극이었네요, 거의. 네. 자, 한번 눌러 주세요. 자. 자, 800. 자, 마이 드라이브 모드 세팅. 서프라이즈. 평소에 이걸 지금 노리신 거네요. 자, 마이드라이브 세팅 꿀팁 나갑니다. 자,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세팅하신지. 자, 마이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면 여기 톱니 누르면요. 네. 출력하고 가속 민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출력 최소. 최소하고. 네. 가속 민감도를 낮게 하면. 네네네. 이게 그냥 전기차처럼 이렇게 직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되지만. 네. 또 승용차 타듯이. 네.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발 컨트롤이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타면 강제 세팅이 되니까 그렇죠. 강제 세팅이 되고 굉장히 전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출력 최소, 가속 민감도 낮게, 그리고 네. 스티어링은 그냥 핸들 민감도니까 예, 스포츠하고 노멀인데 저는 네. 그냥 노멀로 크게 있어요. 상관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중요합니다. 네. 낮게, 출력 최소 네. 이렇게 하면 97%라도 네. 왜 또 치, 아, 마이드라이브로 네, 마이드라이브 모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800 나옵니다. 감사합니다.